외음부통증, 외음부통, 덜보디니아, 이란 여성 생식기의 염증으로 인해 네. 덥고 욱신거리는 느낌이 드는 증상으로 전체 여성의 16% 정도에서 발생한다. 오늘 이 글에서 이 질환을 판단할 증상과 취해야 할 행동을 소개한다. 외음부통증이 삶의 질과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이 질환을 다루는 데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도 함께 다룬다.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 질은 여성 신체 중 가장 연약한 부위로 쉽게 자극을 받거나 감염이 될 수 있다. 외음부통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휴지로 외음부를 과도하게 닦는 것도 이 부위를 자극해 따끔거리는 통증을 유발할 정도다. 콘돔으로 인한 라텍스 알러지도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단순히 외음부의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산부인과에 가야 할지 궁금할 것이다.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더 읽어보기, 칸디다 질염의 원인, 증상 및 치료 외음부 통증의 증상 논문과 연구에 따르면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외음부 통증으로 간주된다. 그러니 며칠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당장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주로 자결감, 따가운 느낌, 욱신거리는 통증 등이 수반된다. 간지러운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성관계를 할 때 아프다. 외음부 통증이 있으면 흔히 겪는 증상이다. 위의 증상들은 만성일 수도 있고, 성관계 시 또는 외음부를 만질 때 등 특정 경우에만 발생할 수도 있다.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증상을 가라앉힐 치료를 조속히 받는 것이 좋다. 외음부 통증의 원인 외음부 통증은 피임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기저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다. 외음부 통증의 흔한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헤르페스, 외음부, 음문, 부위에 따끔거리는 상처를 유발하는 병변 알러지, 물티슈나 라텍스 콘돔 사용 호르몬, 무유 수유나 경구 피임약 복용 등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의 조직이 자궁 밖의 복강 내에 존재하는 질환 이 원인들을 외음부 통증을 넘어 질경련증 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질경련증은 질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수축하는 질환으로 성관계 중에 발생할 통증에 대한 예측과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다면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가능한 치료법 위에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서 외음부 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검증받은 치료법들이 많다. 만약 증상의 원인이 성관계 시 통증에 대한 예측과 불안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면 상담이나 테라피의 가능성을 고려해보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면 다행히도 마취 크림이나 소염 크림 등의 다양한 대체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자궁내막증 등 원인이 다소 심각하다면 외과적 수술이 선택지로 고려된다. 증상에 대한 해결책 전문가와의 의학적 상담을 통해서라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위에서 소개했듯이 외음부 통증을 위한 해결책은 많다.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증상의 원인은 다르고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증상이 어떻든 숨기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의사와의 상담 후 치료를 시작하면 성관계 시 느끼는 불편함이 비약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완전하고 편안한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